오늘은 낚싯대를 두 대를 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올리다가 못 올린 녀석이 못내 아쉬워가지고 예, 아우, 야, 여밭에 아이고 여밭에 많이 그렸어요. 아유, 예, 이럴 때 살짝 낮춰가지고 제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여밭에서 유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이거 틀려버렸다. 에이, 아까워라. 오늘은 두 대를 펴가지고, 하나는 소라. 네. 소라는 강당돔은 잘 안 달라지거든요. 소라에 입주려면 돌돔이 확률이 높으니까, 예, 소라를 껴서, 하나는 소라, 하나는 승계. 이렇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야, 오늘 분위기 이상한데. 낚시하기는 너무 좋은 날씨인데 물때가 안 맞는가. 온다 온다 온다. 아, 그래,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네. 안 가져가. 끝난 거요. 끝나버렸어.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출발할 때만 해도 한 2시간밖에 없었는데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녀석은 용감하게 하네. 그래, 용감하게, 용감하게, 용감하게.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용감하게, 용감하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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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힘을 내라. 아, 씨, 이게 나쁘네. 조금 더 내려가야 돼.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아하. 아하. 아, 남아있다, 남아있다. 남아있다. 야, 오늘 일찍 더 안 좋네, 어제보다. 야, 거기서 딱 멈춰버리네. 다 따먹었어. 다 따먹었다. 에이, 체포장. 왔어, 왔어. 저기서 야, 또 호박돔이다 이거. 아, 이거 입질하는 게 더럽더라고. 호박돔도 얼마나 큰지. 아이고야. 호박돔인 것 같더라. 호박돔 크기가 뭐. 와이고야. 이 물이 약하면 호박돔이 물거든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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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동으로 지금 만조 시간 가까워지니까 조류가 약하니까 호박돔이 무네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미끼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안 물 수가 없는데. 예, 뭐 채비, 돌돔 채비는 뭐, 오, 오, 와,
야, 이런 건 돌돔입질인데. 요거는 강남돔이 딱 다시 붙었고. 그래, 미끼가 안 좋아하는 거 맞네. 자, 이거는 이제 강남돔인데. 와, 이거는 간다, 간다. 이거는 간다. 이거는 간다. 와. 조금 더, 조금 더. 안 그립다. 아따, 입질 안 좋네. 아따. 아하!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열쇠고리다. 얘야. 설마, 네가 아까 그 입질은 아니겠지? 아이고. 귀여워라, 귀여워라. 아이고, 이런 놈들이. 성기 아깝게. 잘 가라. 아이고, 이런 놈들이. 열쇠고리 한 마리 했고, 큰 입질도 한번 받았고, 돌돔만 한 마리 딱 잡으면 막 끝인데. 오이, 파라솔 펴야 되겠는데. 장난인데. 예, 돌돔 낚시, 예, 뭐, 채비는 크게 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 버린뽕들 채비, 그 다음에 구멍뽕들 채비. 현재 지금 저는 이제 구멍뽕들 채비를 하고 있고요. 자, 뽕들은 지금 60포입니다. 60포. 이곳 지형이 저 수심이 낮게 쭉 가다가 한 40m 정도 던지면 약간 그 경사를 이루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그런 그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50m 이상은 날려야 되기 때문에 버린뽕들보다는 구멍뽕들이 캐스팅하기는 좋습니다. 비거리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채비가 날아가면서 도는 것도 좀 덜하고. 예, 그래서 이제 구멍뽕들 채비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구멍뽕들은 장타에 용이하고, 예, 버린뽕들은 일단은 뭐 그 물고기가 히트됐을 때 뽕돌이 걸렸을 때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버린뽕돌도 채비를 많이 선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일단 저는 오늘은 구멍뽕돌 채비입니다. 구멍뽕돌 채비고 원줄 지금 18호, 원줄 18호, 그리고 바늘은 지금 그 강당돔을 노리기 위해서 바늘을 다섯 작은 거 10호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낚싯대는 M사에 그 분홍색 낚싯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았냐니까 아주 낭창거리기 때문에 입질이 들어오면 거의 뭐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히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낚싯대를 선택을 했고요. 조금 짧습니다. 5m 20 정도 되거든요. 예, 5m 2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갖고 놀기도 좋고. 예, 그래서 지금 그건 대물대가 아닌 아주 경쾌한 낚싯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니를 4000번입니다. 4000T. 예, 4000T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솔 칠까? 장난 아니다. 맞다. 작다, 작아. 에이고. 조지 나왔네, 오늘. 물이 안 가니까 호박돔 계속 무네. 물때가 안 맞네. 썰물까지 기다려야 되겠는데, 이거. 아우, 더워라. 어? 와, 안주 만주 안 됐는데. 만주가 10시, 딱 10시던데. 자, 이제 시작해볼까?
물이 빠질 생각 안 하노. 여, 카메라 갔나? 그래, 가자, 가라. 아. 자. 야, 이길 온다. 열심히 바짝하고 가자. 강단도 맞다. 이빨까지 다 깨문 거 보이네. 어? 한눈 팔고 있는데 바가 붙어. 와, 이거 입질이 예신도 없이 한 번씩 기대가네. 희한하네. 야, 고기가 밑에서 보고 있다. 딴짓만 하면 가간다, 야. 희한하네. 와, 짭! 와, 짭! 아, 작다, 작아. 아이고, 또 걸렸다. 아, 저기 턱이 있다.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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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다. 아이고. 야, 참. 이 조그만 녀석이 그렇게 입질을 쉬게 하는데. 야, 겨우 이제. 등록을 하네. 야, 야, 희한하네. 진짜 썰물 딱 돼야 물고. 희한하다 바다가 진짜. 와, 무슨 나는 막 대물인 줄 알아. 입질이 얼마나 시원한지.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 예, 들물 썰물 막, 예, 정확합니다. 예, 만조 때 물돌이 할 때는 아예 입질을 없다가, 예, 썰물이 시작되면서 바로 입질을 합니다. 야, 정말 이 자연의 이치는 참 어긋날 수가 없네요. 안 좋은 날이네. 온다, 온다, 온다. 바로바로 바로 오네. 진짜 물때가 되니까. 바로바로 와. 그냥 막 들어가면 입질합니다. 폭발 입질합니다.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 예, 막 썰물 진행하니까 들어가면 바로 입질합니다. 야, 이 참 물때라는 게 정말 무섭네요. 저희들 도착해가지고 만조 거의 직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중돌물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만조가 다 다가가는 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진짜 입질 한 번 없었거든요. 호박돈 두 마리 잡고 지금 열쇠고리 한 마리 잡고. 근데 지금 썰물이 진행되니까 그냥 막 가져갑니다. 던지면 그냥 가져갑니다.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내가 언제 그랬는 듯이 있질 않다, 야. 아이고, 그나마 오늘 사이즈 중에 그나마 조금 나은 녀석이네. 오늘 물때도 엄청 센 물때인데 왜리 사이즈가 작은지. 그나마 조금 나은 사이즈입니다. 오늘 사이즈가 영 안 좋네요. 물때가 좋은데 사이즈는 안 좋고 이상하네. 자, 마지막 미끼 던지고 그만합시다. 왔다 왔다. 아이고. 쪼맨하네. 라스트 고기가 쪼맨하네. 아이고, 오늘은 영 사이즈. 마, 템프라 사이즈입니다. 템프라 사이즈. 튀김용. 예, 이 녀석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좀 고전을 했습니다. 물때상으로 좀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도착한 시간 한 2시간 후송식을 보내고, 예, 이제 막 입질하기 시작하는데, 예,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끼도 다 떨어지고. 자, 예,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낚시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